태풍 콩레이가 북상하면서 내일 오전 충청권에도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빗줄기가 밤부터 제법 굵어지기 시작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찬범 기자. 네, 대전 둔산대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할수록 충청권 지역의 빗줄기도 제법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뒤를 보시면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 전조등의 빗줄기가 비춰질 텐데요. 지금 현재 얼마나 세차게 내리고 있는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겁니다. 태풍은 오늘 밤 제주 서귀포를 지나 부산 쪽으로 방향을 틀 예정인데요. 충청권 지역도 태풍 영향권에 포함되면서 내일 아침 대전과 세종, 공주 등 충남 9개 시군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령돼 있는 상태입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 30에서 80mm 정도인데 곳에 따라 최대 120mm까지 내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홍성 60.9, 청양 54, 대전 49.3mm로 아직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진 않는데요. 지자체는 집중호우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휘몰아칠 것을 대비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강풍에 취약한 5개 광고판과 교통신호기 등 시설물 점검에 나섰고, 지난 집중호우 때처럼 맨홀과 하수구가 막혀 빗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특별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태풍이 오고 있는 지금은 10월 초순이라 축제가 한창이기도 한데요. 서천 충장대 해수욕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푸드킹 페스티벌 등 해안가 지역 행사가 취소됐고, 계룡에서 열리는 지상군 페스티벌 축제는 일부 일정을 취소하거나 축소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태풍은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절정을 이룬 뒤 내일 오후부터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고, 모레인 일요일이면 다시 맑고 쾌청한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둔산대교에서 TJB 박찬범입니다.